MC 22 제3경기 라이트급 경기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코너 백승대 입장. 날카로운 카운터 능력을 장착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번에 AFC 22 대회 첫 번째 피니시 게임을 노리고 있습니다. 백승대가 입장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카운터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스텝 운영도 또 뛰어납니다. 네. 무엇보다 킥거리가 유지되면 레그킥 운영을 굉장히 살벌하게 잘하거든요. 네, 이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팀원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그런데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카운터 타이밍을 계산을 하는 그런 경기 운영을 보여줍니다. 과연 오늘도 그런 화끈하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타격이 터질지 기대가 되네요. 백승대 선수 1986년생 팀원 소속으로 격투기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2017년도에 프로무대 데뷔를 했더라고요. 오랜 시간 동안 경기를 뛰어가고 있는 백승대 선수가 될 텐데 이제 MMA 전적에서는 커리어에서 총 5패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엘 로쿠쿠에게 판정 패배, 로베르토 사토시 데소우자에게 1라운드 서미션 패배, 사토 요이치로에게 1라운드 KO 패배, 그리고 마크샷 마마쿨로프 선수에게 판정 패배. 아무래도 오늘 경기를 토대로 좀 반등을 노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백승대 선수입니다. 네, 하지만 또 반대로 승을 살펴보자면 또 네. KO 승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선수의 파워. 또 프로무대 데뷔전에서도 1라운드 KO 승리를 기록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최진우 선수를 상대로 어떤 경기를 좀 선보일지도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백승대 선수입니다. 자, 이제 메인카드 세 번째 경기인데 1경기와 2경기에서는 아쉽게도 이 화끈한 피니쉬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저도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자, 과연 이 카운터도 좋고 스텝도 좋고 정말 이 날카로움을 장착하고 있는 백승대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세 번째 경기에서 좀 피니쉬 게임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개인적인 좀 기대감도 들고 있습니다. 네, 이게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승패를 떠나서 이 선수의 경기는 다 재밌습니다. 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백승대 선수가 먼저 입장을 완료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커리어 첫 승을 맛봤고 이제 첫 연승까지 맛보고 싶어하는 선수입니다. 최지수 선수입니다. 네, 뭐 AFC는 물론이고 GFC, WGFC 등 다양한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경력을 쌓은 선수인데요. 네. 레슬링 능력이 또 굉장히 뛰어나죠. 상대방을 펜스 쪽으로 압박하고 케이지 레슬링을 통해 괴롭히는 플레이나 또 상위 포지션을 점유하면서 컨트롤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오늘 경기도 그래플링을 노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만 이 선수 아까 제가 초반에 오늘 행사 초반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또 오늘 박승현 해설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선수입니다. 양 선수 MMA 프로 데뷔전이 서로였죠? 네, 맞습니다. 저도 최지수 선수랑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그때의 최지수 선수보다 지금 훨씬 더 발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얼굴만 봐도 지금 제가 상대했던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피골이 상접해 있습니다. 칭찬. 예, 그만큼 그만큼 훈련을 예. 열심히 했다는 친구겠죠. 아 예. 어떻게 보면 약간 전우애 같은 것도 느껴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선수다 보니까 선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죠. 그렇죠. 같은 동업자 정신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시합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국내 격투기 단체들, 대회들 해설하면서 느끼는 건데 천안 텐스플래닛 선수들은 사실 텐스플래닛이 주짓수로 유명한 체육관이지 않습니까? 네. 이상하게 타격을 굉장히 잘해요. 네. 네. 그래서 최지수 선수도 그런 부분을 좀 오늘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최지수 입장에 와이드했습니다. 두 파이터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메인카드 세 번째 경기는 라이트급 매치입니다. 최지수와 백승대 맞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0전 5승 5패 4KO 디번소서 백승대! 화끈한 승리로 또 하나의 분위기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백승대가 소개됩니다.
레드 코너 신장 178cm 체중 70.4kg 4전 1승 2패 1무 천안텐 스플레닛 소속 최지수 자신의 커리어 첫 연승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최지수 선수입니다. 연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정수 심판이 함께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이정수 레프리가 관장합니다. 메인카드 세 번째 경기 라이트급 매치 최지수와 백승대의 맞대결 역시나 5분 2라운드로 진행이 되고요. 연장 라운드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승부는 없습니다. 네. 네. 화끈한 타격과 백승대 연승을 노리는 최지수 1라운드 출발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최지수 선수가 거리를 좁히려고 할 거고 예. 백승대 선수는 상대방의 공격을 이끌어내면서 카운터 타이밍을 노릴 것 같거든요. 지켜보겠습니다. 최지수 선수가 이제 블랙 앤 레드고요. 백승대 선수가 블랙 앤 화이트입니다. 라우킥 허공에 갈랐습니다. 최지수 아, 서로가 신중하게 지금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1라운드 초반인데요. 자, 손 흔들어주면서 이끌어내려가고 있죠. 레벨 체인지 하단부를 노리는 최지수입니다. 자 뽑아 들어요. 바닥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최지수입니다. 네, 예상대로 최지수 선수는 레슬링을 전략으로 준비했군요. 네. 선수 상위 포지션에서 컨트롤 굉장히 뛰어납니다. 침착하게 탑 포지션에서 눌러주고 있는 최지수. 자, 백승대 선수 오른팔 컨트롤 해주고 있는 것 같죠. 기무라 노리고 있습니다. 네. 하위 포지션에서 기무라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백승대. 일단 오른손 풀렸어요. 가슴을 완전히 포개놓고 있는 최지수입니다. 아 지금 부지런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백승대 선수고요. 탑 포지션에서도 최지수 선수가 부지런하게 지금 따라가면서 유리한 포지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너무 무리하게 파운딩 치지 마. 무리한 파운딩을 하지 말라 이런 태권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리로 밀어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네. 틈이 벌어지면 잘 일어났습니다. 아, 네, 일어날 수 있죠. 강하게 한번 맞붙어봤었던 장면이었는데요. 니킹 높게 어이구, 다시 한번 바닥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최지수. 아, 최지수 선수는 확실히 크린치에서 가장 무서운 것 같습니다. 백승대 선수는 어쨌든 자신의 장기가 카운터이고 타격이기 때문에 스탠딩을 원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지수 선수가 지금 그런 맞춤 전략을 통해서 백승대 선수의 뭐 타격, 뭐 스트라이킹 능력 이런 걸 전부 다 봉쇄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누워있는 상황에선 그런 장점을 살릴 수가 전혀 없죠. 예. 지금 최지수 선수는 하프가드에서 패스보다 지금 파운딩을 노리고 있습니다. 무릎이 빠지면 이제 마운트를 탈 수가 있는데 네. 가드 패스보다 지금 파운딩을 노리고 있다는 건 어떤 걸 노리고 있다라고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파운딩을 때려놓고 패스를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무릎이 빠졌거든요. 예. 아무래도 파운딩을 방어하다 보면 상대가 그 패스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예. 그걸 노린 것 같습니다. 지금 백 자 백쪽 늘어봤던 최지수 완벽하게 지금 백쪽을 내주지 않아서 백승대입니다. 지금 야 손 컨트롤 자 위원에게 초크 그립 턱 밑쪽 들어갑니다. 깊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위로 자, 밀어내야죠. 잠궈 놓고 탭탭탭탭 이번 대회 첫 번째 피니시 게임이 나옵니다. 최지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여기서 지금 리오네키드 초크 탭을 받아내던 최지수입니다. 1라운드 피니시 게임 생각보다 깊게 최지수입니다. 들어가지 않았는데 예. 탭이 나왔네요. 자 리플레이를 다시 보고 싶은데요. 예. 어떤가요? 많이 달라졌나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곧바로 공식 판정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아, 양 선수 제3경기 전략이 갈렸는데 이렇게 되네요. 1라운드 2분 50초 미연의 초크에 의해서 레드 코너 최지수 선수의 승리입니다. 1라운드 서비스 승리 미연의 키드 초크 승리를 장식합니다. 최지수가 자신의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슈퍼모델 양혜란 정하은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볼까요? 저기죠 왼손 컨트롤 해주면서 등 잡고
깊게 들어가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살짝 턱 쪽에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예, 턱에 걸려서 네, 막, 예. 완전 깊게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는데 살짝 이제 턱이 위쪽으로 뒤쪽으로 젖혀지면서 리어네킷 초크 그립이 지금 들어가는 장면인데 곧바로 지금 탭을 받아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예. 자, 왠지 모르게 이번 경기에서 피니시 게임이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예, 피니시 게임을 선물해주고 있는 최지수 선수 받아보시죠. 1분 리어네이 1라운드 리어네이키드 초크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2연승 중인데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승리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한다고 이 시합이 너무 꼽았는데 운이 좋아서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네, 회사 다니시군요. 직장과 좀 운동을 병행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대단하네요. 네. 대단합니다. 시합이 잡혔을 때 하루에 한 14시간씩 일하면서도 준비한다고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운이 좋아서 이렇게 결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승리를 했지만 또 전에 패배를 안겨준 선수인 우리 박승현 선수와 한번 재대결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해설위원으로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카메라를 보시고 우리 박승현 선수에게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현 선수님 제가 한 3년 전에 케어패 했었는데 제가 그동안 이제 많이 그걸 생각하면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박현 선수 뭐 혹시 생각 있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싸워주시면 저도 준비 잘해서 한번 다시 한 번만 주먹을 맛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하나의 스토리가 표정이 묘한데요. 네, 어떠십니까 지금? 박세선 선수? 마지막 또 하고 싶은 말 있다고? 저는 뭐 파이터기 때문에 항상 댄스플랜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빼지 않겠다. 네, 걸어오는 싸움을 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어떤 마음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정신으로 싸워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팀원들 경민이, 현종이, 상유리 형, 상욱이 형, 희찬이 형, 백호, 우리 천안 댄스플린의 식구들 다 같이 밤에 늦게 남아서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 이거 그 용인 수지 선데이 치과 원장님 마우스피스도 되게 이렇게 좋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회사 형님들 너무 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감사한 분들이 많아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3경기 멋지게 승리했습니다. 최지수 선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최지수 선수가 1라운드 서비션 승리, 리어네이키드 초크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박승현 선수를 한번 찾아봤던 최지수 선수인데요. 일단 두 선수의 이야기는 또 추후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메인카드 네 번째 경기, 다이다이 최종 결승 두 번째 경기입니다. 살만칸과 김이고르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